안녕하세요. 아로마 스토리의 쇼호스트 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집 밖에 나와서요. 이렇게 동탄까지 먼 걸음 했습니다. 동탄에 오랫동안 아주 예쁜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옆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인사를 드리고 진행할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본 거잖아요. 마치 정말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신념 좀. 그러니까요. 이런 편안함이 아로마의 향기 속에 쌓여서일까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진짜 편안하라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풍겨 나오는 이런 천연의 향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열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와, 얼마나 편한지. 인사도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 좀 하는 것 좀 보세요. 선생님, 지금 본인 소개 좀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알람 김도원입니다. 네. 아유알람. 네. 네. 동탄에 그렇죠?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저는 동탄의 두 번째거든요. 네. 메타폴리스. 여기가요. 네. 동탄에는 센트럴파크라고 있어요. 센트럴파크. 예.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하면은 센트럴파크에서 열리거든요. 네. 센트럴파크에 있는 카페거든요. 저쪽에 보니까 공원도 있고 예.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센트럴파크 그 카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유알람의 아로마 샵이고요. 규모도 아주 크고요. 좋은 제품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탄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뭐 만들기 하셔도 되고 제품 구매하셔도 되고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를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 있는 거 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를 해드릴 건 뭔가요? 이거는요? 네. 에버레스팅이라고 써있죠? 에버레스팅. 네. 네. 네 이름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맞춰보세요. 에버레스팅. 에버레스팅. 저는 요거 헬리크리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화장품을 쓰시는, 천연 화장품을 쓰시는 분은 또 뭐를 알고 있느냐면 네. 이모르텔이라고. 이모르텔. 예. 이모르텔. 예. 그러니까 이름 진짜 많아요. 예, 프랑스 이름이에요. 프랑스 이름이 이모르텔. 예. 그 다음에 에버레스팅. 또 헬리크리썸. 네. 예. 그렇게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헬리크리썸 에버레스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있는데 여기 노란 꽃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쁘다. 이게 에버레스팅 이제 꽃 말린 거잖아요. 네. 이게 생화를 말린 건가요 지금? 그렇죠. 얘는 이렇게 종이꽃 같아요. 진짜 만지니까 네. 종이 같아요. 저는 좋아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일을 짜야 되는데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1톤에서 1kg밖에 안 나옵니다. 1톤에서요. 1톤에서 1kg? 네. 야, 여러분, 꽃에서 추출, 얘가 지금 꽃이잖아요. 꽃에서만 추출. 네. 우리나라의 국화, 뭐, 국화과라고 네, 생각을 맞아. 하시면 되고, 사실 모든 꽃에서 추출한 오일들은 다 비싸요. 뭐, 로즈, 자스민, 헬리크리썸. 헬리크리썸 제가 만져보니까 왜 비싼지 알겠네요. 아니, 여기에서 나올 오일이 어디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1톤에서 1kg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로즈도 비싸고 자스민도 비싸요. 우리가 엄두를 못 낼 금액이잖아요. 헬리크리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 헬리크리썸을 보다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공구의 혜택을 준비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귀가 번쩍 되어서 제가 선착순 1번으로 구매를 일단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중에서 여러분 헬리크리썸이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시중가. 시중가가요? 네. 저는 이제 아로마테라피스트니까 도매로 사거든요. 네. 도매로 사는데도 5mm에 12만원이 넘습니다. 도매가요. 도매가 5mm에 12만원. 맞아요. 저도 그걸 아는 게. 근데 그것도 네. 오가닉이 아니고 일반 퓨어 제품입니다. 일반 제품이 5mm에 12만원이 네. 넘어요? 네. 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워낙에 이렇게 말린 꽃에서 추출하자니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공구라는 형태로 그것도 일반이 아닌 오가닉을 구매를 할 텐데 네. 지금 선생님께서 공구를 하자면 요 정도 크기, 이게 네. 지금 100ml잖아요. 100ml예요. 요거를 이제 공구를 하신다는 네, 네, 말씀이시고 네. 요 정도를 공구하시려면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너무 비싸죠. 혼자서 이거를 구매하려면 정말
바들바들 떨려서 구매를 할 수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구매를 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양은 요 10ml. 네. 10ml 용량을 네. 이제 개인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10ml로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요? 네. 아까 5ml의 일반 제품이 12만 후반대였는데 그렇죠. 12만 도매로 사는 게 보통 선생님들이 12만 6천 원 일반 제품은. 그러면은 뭐 소매가는 훨씬 더 비쌀 텐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반 제품이면 오가닉 제품을 네. 그것도 5ml도 아닌 10ml를 네. 12만 5천 원에 내가 가질 수 있다. 네. 와 이건 뭐 보시는 분들은 거의 속된 말로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땡 잡았다? 선생님 향을 맡아보시면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다른 데서 쓰시는 거하고 다를 거 같아요. 너무너무 진짜 거의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은은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은은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이게 네, 이렇게 물밀듯이 그 밀려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진해요. 느낌은 굉장히 진하고 향은 조금 부드럽고 은은한데도요. 얘가 베이스 루트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굉장히 오래 가요. 예, 이 향이요. 어머, 이게 헬리크리스 오가닉의 향이군요. 네. 잊을 수 없는 향이에요, 선생님. 향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선생님 계속해서 이 아유알람 샵에서 오랫동안 이제 판매를 해 보셨을 텐데 네.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 보셨나요? 스트레스 완화 오일로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보면은 거의 한국의 여성분들이 네. 그레이프루 자몽향을 좋아하셔요. 네. 근데 자몽향은 이게 탑노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일, 호바 오일에다가 자몽을 블렌딩 해가지고 보통 이제 스트레스 완화 오일을 쓰는데 네. 그러면은 너무 빨리 날아가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좋은 자몽의 그 느낌을 잡을 수 있는 베이스 로트가 필요한데 그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몽을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자몽향을 네. 해치는 거예요. 아, 예. 그 느낌을. 그래서 이 에버레스팅을 밑에다가 베이스로 쫙 깔아봤는데 해치지 않으면서 처음에 자몽이 탁 날아가요. 산뜻하게 딱 날아가면 그 다음에 은은한 그 차향 있죠. 차향이 예, 차. 예. 차 좋아하시는 예. 분들은 정말 좋겠는데요. 예, 그 차의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오랫동안 피부에 남아요. 너무 좋다. 자몽과 헬리크리썸의 네. 조화가 와 상상만으로 정말 근사한데요. 그거로 내가 그 스트레스 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브랜딩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샵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갖고 가셔서 또 네. 재구매하시고 재구매하시고 야 살아있는 인상 경험이 많으신 거네요. 아, 네. 저는 7년이죠. 7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네, 자리를 잡고 네? 동네 주민들 다 이쪽으로 다 오게 하시고 불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좋아요. 네. 불면에다가는 이 헬리크리스 어떻게 활용해요? 저는 라벤더하고 섞었어요. 라벤더와 예. 헬리크리스. 예. 네. 사실 네. 제가 무슨 뭐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10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것도 아니고 네.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고 저는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머리 두피에다가 바르고 주무셔야 되는데 네. 할 수가 없어갖고 라벤더에다가 제가 이 헬리그레슴하고 같이 했어요. 왜냐면 피부도 두피도 좋아지면서 네. 그 다음에 잠도 잘 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열심히 살바돌이 책을 찾았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하나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 다시 와서 그거 너무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갖고 또 다른 분을 해드리고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저는 블렌딩을 네. 했습니다. 네네. 라벤더하고 헬리크리썸을 네. 같이 블렌딩을 해서 네. 잠을 좀 못 주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제 네.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제가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맞아요. 가려우면 네. 잠 못 자요. 잠을 못 자서요. 아, 그러니까 불면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어떤 뭐 사소한 그런 통증이라든지 어떤 강한 자극 그렇죠.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너무 좋겠네요. 그죠. 그분한테 이제 요즘에 한 사람은 왔었는데 완전 코끼리 그 그래요. 관절이에 네. 코끼리 거죽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아프고 통증도 있고 이래서 장난 아니에요. 시어버터 오가닉이랑 호바랑 네. 해가지고 라벤더랑 이걸 다른 친구 같이 같이 네. 했으면 좋는데 그렇구나. 네, 그 친구가 네. 어떻게 했냐면 유치원이거든요. 어린 아이고. 근데 걔가 나중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말렸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버터면 거의 연고처럼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너무 좋. 그러니까 헬리크리썸이 우리 피부에 좋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맞아요. 조금 더 활용 범위를 넓혀서 이제 불면에 쓰는 라벤더하고도 조합을 좀 해보시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자몽 시트러스하고도 또 블렌딩을 해보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꽃에 거담 있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거담 블렌딩을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거담으로도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게 예. 보통 이렇게 제품을 구매해 오실 때 보시면 이런 그 뭐 성분 분석표, 예. 뭐 품질 보증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지금 받아오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일일이 검수를 해 보신 상태에서 그렇죠. 제품을 그렇죠.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로 하실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은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아까 프랑스의 회사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티에 데마리스트예요. 네, 아스티에 데마리스트. 네, 네. 1880년도에 설립이 된 네. 그런 원료 회사예요. 그러니까 100년 훨씬 넘는 거죠. 140년 정도 된 예, 네, 그런 오랜 전통의 또 에센셜 오일하면 또 프랑스가 네. 원래 처음 원조잖아요. 그렇죠. 그 프랑스의 그라스 지방, 네, 향수 그 회사들이 가장 많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 그라스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140년이 넘는 그런 아스티에르 데마레스트, 네. 네, 프랑스의 원료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했고 거기에 또 오가닉, 네. 그야말로 최상급의 그런 에센셜 오일을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시중에 그 도매가가 얼마였다고요? 제가 도매가로 5mg가 일반 예. 퓨어 제품. 퓨어 제품이.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 가격은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에센셜 오일 너무 적은 그 작은 금액, 그러니까 조금 싸다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은 취급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의 어떤 테라피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시도 마시고요. 지금 도매 가격으로 5mm 126,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메디컬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에센셜 오일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일반 등급이 아닌 오가닉 등급으로 해서 5mm가 아닌 10mm의 에센셜 오일을 125,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망해요. 그금으로 네, 올 수 없기 때문에 네. 딱 10분만 모시겠습니다. 10분만 제가 이제 1바타 그러니까 9분을 모실게요. 저 구매를 할 겁니다. 예, 9분을 이제 모실게요. 그러면 10mm의 천연 에센셜 오일은 당연한 거고 오가닉 등급으로 해서 프랑스의 140년 넘는 그런 원료 회사의 에센셜 오일을 직수입. 네 그것도 직수입을 하고 이런 성적서 다 꼼꼼히 검수를 해서 들여온 제품을 125,000원으로 뭐 택배비까지 사소한 거지만 포함인가요? 네, 네 포함이지. 예, 좋습니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125,000원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딱 10분만 모시겠습니다. 10분만. 9분입니다. 네, 아, 저는 빼야죠. 딱 9분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아래쪽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유알람 인스타그램에 아유알람을 검색을 하시면 선생님의 그 샵의 제품들이 나오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요. 또 뭐 번호 공개를 해도 되죠? 네. 예. 네, 선생님
031-613-3677. 예, 그 샵 번호를 네.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께 이 혜택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저는 빼고 딱 9분만 10mm의 예, 헬리크리썸을 125,000원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금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예,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제가 좋은 제품이 있으면요 네.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 거니까 좋은 네. 제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께 인사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